무지몽매한 인간들은 보이는 만큼만 알고 아는 만큼만 행하다 보니까 이거 뭐 자기들 죽이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찍어라 뭐해라 무슨 맞죠? 네. 우리는 금과 옥초 같은 제 삼삼공약을 좀 읽어봐야 돼. 아시겠죠? 읽어보고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정말 윤립 원유소, 윤립 원유소 심는 대로 거둔다. 뭐 하는 대로? 심는 대로 쏘, 뿌리다, 심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 오늘날 청소년들 잘 들어야 돼. 나는 서울에 와서 한 30군데 공장을 다녔어. 중고등학교 때 다니면서도 그 공장에만 들어가면 요 공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해. 어떤 시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짬이 나오나 그것만 연구한다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화장실 간다고 가야 될 시간밖에 없는 거야. 하도 현장이 바빠서. 너무 그러면 그 공장을 그만두는 거야. 이게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요 일을 하는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숙제할 수 있는 시간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일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공부가 목적이다. 딱 이러니까 언제나 시간의 갈구함을 받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그 고생은 또 해야 돼. 계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가지 지식 중에 태어날 때 가져오는 거 그죠? 생의지지. 이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본능이야. 본능. 본능이니까 딱 눈 뜨면 엄마 젖을 알아봐. 딱 빨아먹어. 엄마 젖을 탁 잡아요. 눈 뜨면. 야, 이게 엄마 젖이야. 이거 먹어. 이거 필요 없어. 엄마 젖 냄새가 딱 코로 딱 들어와. 그럼 이걸 먹어야 돼. 이게 입력이 돼 있는 거야. 본능이란 말이야. 이 본능을 우리는 생의지지라고 그래. 날 때부터 알고 있는 지식을 몇 가지 줘. 그걸 우리는 여러분들이 생존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알겠죠? 본능 욕구야. 이게 본능이라 하지만 여기 줄임말이야. 본능 욕구. 요거는 태어나자마자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딱 떨어지자마자 캉가루 새끼는 저 땅바닥에 나와가지고 요만한 놈이 기어 올라와. 캉가루 다리로 기어 올라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가죽 부대로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 엄마가 땅바닥에 탁 애를 낳아놓으면 캉가루 새끼 요만해. 맞죠? 요 놈이 싹 기어가지고 엄마 배 위로 다리 위로 캉가루 다리가 얼마나 커. 그리 올라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거기 부대 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다시 커. 맞죠? 그러면서 엄마 젖을 먹어. 딱 젖이 어딘지 다 알아요. 이걸 우리는 생의지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생의지지 다음에 무슨 지지가 있어? 이게 1차 지지죠? 사물지지.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아, 요거는 연필이구나. 아, 이거는 장난감이구나. 이걸 알아. 엄마가 보여주면 사물만 아는 거야. 그게 무슨 기능이 있는지를 몰라. 그럼 조금 크면은 사실. 사실 지지를 배워. 그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면 학교 가서 학위 지지를 배워요. 응? 그렇겠지. 조금 더 크면은 권위 지지를 체험을 해야지. 그지? 권위 지지를 배우고 조금 더 크면은 천위 지지를 배우지. 무슨 이 6단계, 지식의 6단계가 있어요. 무슨지 알지? 그러면 이 생의 지지, 사물 지지, 사실 지지가 올라가면 중고등학생이야. 벌써, 응? 밥을 딱 먹으면 꼬마가 포크를 딱 잡아. 숟가락을 딱 잡아. 엄마가 밥을 갖다 주면 돼. 손으로 먹을 때는 사실 지지를 잘 모를 때야. 근데
어느 순간에 손으로 먹던 애가 숟가락으로 딱 잡았다. 그러면 이제 숟가락이 뭐 하는 데 쓰는 거라는 걸 알아. 사실 지지를 터득한 거야. 발전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엄마가 학습을 시켜. 야, 그거는 그거 가지고 잡는 게 아니야. 이걸 먹어야 돼. 그러면 학습에 의해서 또 바뀌어. 그 다음에는 이제 체험을 지가 뜨거운 걸 만져보니까 뜨겁거든. 어, 엄마, 이거는 뜨거워. 이래서 안 만져요. 이게 체험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천이지지. 이거는 자기의 소질을 말해. 디자인 잘하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이때 나타나. 맞죠? 어, 전공 과목이 나타난다. 이 말은 나중에 전공이 나타나는 거지. 이 6단계의 지식을 거치는데, 보통 인간들은 잘못 씨를 뿌려? 씨를 잘못 뿌리는 거야. 맞죠? 씨를 잘못 뿌려가지고, 야, 나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 근데 다른 사람은 노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야 돼.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허경영과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 그래서 나는 언제나 청소년 시절에 야, 어디 가서 공부 좀 실컷 할 데가 없나. 이게 머릿속의 화두예요. 근데 요새 들으면 공부가 지겹다? 아유,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자살하려나? 이런 애들이 나한테 수도 없이 전화와요. 아니, 뭐가 공부할 게 두렵나? 야, 나는 참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청소년 때 내가 고통을 겪었는데 맨날 하루에 호떡 하나 먹고 영양실조로 헤매고 다니고 그래도 머릿속에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무언가를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냐.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다녔는데 요새 애들 보면 인생에 도대체가 거리가 멀어. 너무 충격적이야. 허경영. 허경영.